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연일 많이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싱싱하십시오. 네, 오늘 주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 과정 속에서 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죠. 이 과정 속에 많은 고난과 모욕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누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후에 당하는 고난과 마음.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닌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마음이 빨리 위축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떨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찾아오죠. 하지만 바울 일행은 위축되지 않고 많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졌다. 구약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즉 변화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바울 일행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 가운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고요. 물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유대인들의 질투와 반대 속에서 이곳에서 금방 떠납니다. 짧게 이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헛되지 않음을 어떻게 알죠? 그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변화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죠.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모욕을 너무 많이 당하였지만 그 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산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 거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In Jesus, in God.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내 안에 시작된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가를 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고난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이 찾아오면 이것을 짊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어떠한 불순한 동기를 갖거나 어떠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반드시 이것 또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절대로 불순한 동기와 속임수를 사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에서의 모습을 조금 떠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외로웠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홀로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좀 핍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회 가는 것조차 많은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많이 눈물 지었던,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괜찮다, 나를 더 의지해다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응답했던 마음이 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미움받아도 더 잘할게요. 미움받아도 그들과 싸울게요가 아니라 미움받아도 더 잘할게요.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들에게 더 잘할게요. 이것은 합당한 미움이었어요. 합당하게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미움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게요 라고 했던 마음의 기억이 있습니다. 미움 받음도 은혜가 되는 기적.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허락된 일들을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군에서 함께 했던 이들과 연락하며 또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미움 받음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은혜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미움 받음도 은혜가 되는 기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맞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만나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의 열심 속에서도 미움받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말씀 속에 깨달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깨달으며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은혜의 기적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